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의 현 선생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 주제에 대해 짧게 이야기할 건데요. 먼저 자막이 있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자막이 없는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듣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 주변에서는 축하할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요즘 들어서 제 주변에 생일인 사람들도 정말 많고, 또 결혼을 하는 사람들, 또, 새 집으로 이사를 해서 초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건 바로 선물이죠.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날에 자주 하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사를 하면 새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하는데 이것을 집들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집들이에 초대를 받으면 꼭 사가는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 휴지와 또 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휴지와 세제를 선물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먼저 휴지와 세제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꼭 필요한 생필품이죠. 실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각 선물마다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휴지 중에서도 우리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이 두루마리 휴지를 선물하는데, 이 돌돌 말린 휴지가 이렇게 풀리는 것처럼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도 마찬가지로 이 세제가 물에 풀리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또 세제에서 거품이 많이 나는데 이 거품이 나는 것처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집들이 때 휴지와 세제처럼 전통적인 선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향초나 디퓨저, 또 술, 그릇 등 각자의 개성과 취향이 담긴 선물도 많이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됐을 때를 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축하하고 파티를 하는 것을 돌잔치라고 해요. 이 돌잔치 때는 아기에게 금반지를 선물하는데요. 이 금반지에도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금처럼 오래오래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금을 팔아서 쓰라는 지혜도 담겨 있죠. 꼭 금반지가 아니더라도 금 팔찌, 또금 숟가락 등 금으로 만든 액세서리나 물건을 선물하기도 해요. 한국에서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는 엿이나 찹쌀떡을 선물하는데요. 이 엿과 찹쌀떡은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달라붙는 성질처럼 시험에 잘 붙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시험에 붙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것을 시험에서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나라에서는 선물로 주면 안 되는 것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이런 선물이 바로 신발 선물인데요.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신발 선물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신발을 신고 다른 사람에게 떠나버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신발을 선물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별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속설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 한국에서 특별한 날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한국 사람에게 선물을 할 기회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선물의 의미를 기억해 두셨다가 선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특별한 날에 어떤 선물을 하나요? 여러분 나라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자막이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즘 제 주변에서는 축하할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요즘 들어서 제 주변에 생일인 사람들도 정말 많고, 또 결혼을 하는 사람들, 또새 집으로 이사를 해서 초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건 바로 선물이죠.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날에 자주 하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사를 하면 새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하는데 이것을 집들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집들이에 초대를 받으며 꼭 사가는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 휴지와 또 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휴지와 세제를 선물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먼저 휴지와 세제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꼭 필요한 생필품이죠. 실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각 선물마다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휴지 중에서도 우리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이 두루마리 휴지를 선물하는데 이 돌돌 말린 휴지가 이렇게 풀리는 것처럼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도 마찬가지로 이 세제가 물에 풀리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또 세제에서 거품이 많이 나는데 이 거품이 나는 것처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집들이 때 휴지와 세제처럼 전통적인 선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향초나 디퓨저, 또 술, 그릇 등 각자의 개성과 취향이 담긴 선물도 많이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됐을 때를 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축하하고 파티를 하는 것을 돌잔치라고 해요. 이 돌잔치 때는 아기에게 금반지를 선물하는데요. 이 금반지에도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금처럼 오래오래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금을 팔아서 쓰라는 지혜도 담겨 있죠. 꼭 금반지가 아니더라도 금 팔찌, 또금 숟가락 등 금으로 만든 액세서리나 물건을 선물하기도 해요. 한국에서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는 엿이나 찹쌀떡을 선물하는데요. 이 엿과 찹쌀떡은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달라붙는 성질처럼 시험에 잘 붙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시험에 붙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것을 시험에서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나라에서는 선물로 주면 안 되는 것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이런 선물이 바로 신발 선물인데요.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신발 선물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신발을 신고 다른 사람에게 떠나버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신발을 선물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별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이런 속설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 한국에서 특별한 날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한국 사람에게 선물을 할 기회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선물의 의미를 기억해 두셨다가 선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특별한 날에 어떤 선물을 하나요? 여러분 나라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